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권을 위하여 팀의 발표자 미디어학부 20학번 니코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인권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인권의 정의를 소개하고 이어서 인권의 발전 역사를 살펴본 후 인권의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 소개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권이라는 말을 평소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사회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신문 기사에서, 외교 행사에서, 그리고 SNS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인권의 공식적인 정의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의 존엄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보편적인 권리 혹은 지위입니다. 인권은 모두가 수용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등급 구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언제부터 인권의 중요성을 깨달은 걸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인권의 개념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정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신분으로만 권리를 가졌습니다. 역사에서 처음으로 생긴 인권에 대한 법은 영국 봉건 사회에서 교황과 귀족들이 왕실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제정된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나 카르타에서는 귀족이나 왕실 같은 단체의 구성원들만 자기의 권리를 수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1689년 영국의 권리 장전은 인권 발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 법안은 영국 시민들이 그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권리를 수호한다는 내용을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영국은 근대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첫 나라가 되었습니다. 1776년 미국은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권리를 수호한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을 발표했으며 그 영향을 받은 프랑스는 1789년에 인권선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는 남성들만 시민신분을 가졌으며 여성들에게 국민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1830년대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샤를 10세의 새로운 선거법에 따르면 4분의 3의 중상계급 시민들이 선거권을 잃었는데 이에 대해서 오랫동안 불만을 품었던 시민들은 국민으로서 소유해야 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권 확대 운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헌법은 1919년 독일에서 공포한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독일 국민들의 기본 권리와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생활에 많은 규범들이 교정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인권이 모든 인간들이 소유해야 할 권리라고 쓰여진 문서는 바로 1948년에 공포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인권의 기본적인 원칙 살폈으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인권에 관한 역사적 사건은 1960년대 미국 흑인 민권 운동입니다. 이 사건은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미국 흑인들의 국민권을 위한 투쟁으로 시작해서 사건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마틴 루터 킹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인권 발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법안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인권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유형은 크게 다섯 개로 나눕니다. 그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청구권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평등권, 그리고 기타 권리입니다.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유형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실력과 규모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든 법적 절차와 제도 개선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개인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할 자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국의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가집니다. 두 번째 유형은 청구권적 권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대우받을 권리를 말하며 이는 종종 법치주의라는 관념으로 표현하는 권리입니다. 이런 유형은 다수의 민사 분쟁에서 나타나는데 피고인은 최종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가지는데 이는 모두 청구권적 권리에 속합니다. 이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의식주와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생존권, 건강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보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권리는 평등권입니다. 평등이라는 단어의 뜻과 같이 모든 국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권의 정의와 역사, 인권의 유형을 소개했으며 지금부터 현대사회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인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사례는 중국 여성의 직장 내 불평등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취업난은 지속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보통의 대졸자 이외에 박사학위 수취자들조차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납니다. 취업난의 발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오늘은 직장 내의 성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신문 사이트 지런 모집에서 발표한 중국 취업 성차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약 5만 5천 명 여성들의 22%는 중국의 취업 성차별 문제를 심각하다고 여기고 보통이라고 여기는 여성들은 6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의 여성들은 취업 성차별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취업에서의 성별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취업 기회의 불평등입니다. 예를 들면 남녀 체력의 차이 혹은 여성들은 공학을 잘할 수 없다 같은 고정관념으로 인해 모집돼 발생하는 불평등입니다. 둘째는 입사한 후 직원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내 교육 같은 기회에서의 남녀 비중의 차이입니다. 셋째는 항상 화제가 되고 있는 남녀 임금 수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년과 퇴직연금의 불평등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혼인 상태는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 직장에서 이것으로 인해 배척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취업 성차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이고 자녀가 없는 여성이 성차별을 당한 비율이 33%로 가장 높았으며 이것은 직장에서의 승진 상황에서 기혼 여성들이 배제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중국 여성 직장 내 불평등 문제의 핵심 원인을 세 가지로 살폈습니다. 우선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으로 인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분권적인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아직도 사회에서 직장인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의 부재입니다. 셋째는 많은 기업들이 미혼 그리고 나중에 아이 낳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의 입사를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권 침해 문제는 전 세계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지금까지 뜨거운 논의 중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인들 외에도 언론계에서도 강렬한 논쟁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시 이 법의 내용, 구성, 그리고 실시한 후에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의 법률안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알려줬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시했는데, 이에 대한 강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개신교계와 재계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에 차별금지법이 입법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8, 19대 국회에서는 계속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안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그 이후는 201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단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역시 계속 입법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최근 2020년 6월 29일 제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이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을 모두 모아 최종적으로 차별금지법의 발의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도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했을까요? 차별금지법은 범주에 따라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범주에 속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유형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범주뿐만 아니라 나이, 출신지, 성적 지향성, 종교 등 다양한 범주에서 존재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음 소개해드릴 사건은 2020년 10월에 일어난 방화 사건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한 40대 극단 개신교도가 한국 남양주시 소진사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른 40대 여성은 2019년부터 소진사를 찾아와 할렐루야를 외치거나 사찰 신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며 목적성이 강한 극단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결국에 14일 방화를 저지르고 말았으며, 다행히도 2시간 만에 진화되었고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은 주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성명을 통일되었는데, 성명에서는 우리 사회는 나이, 성별, 지역,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증오로 키우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반사회적인 폭력, 방화, 위협 등에 대해서 엄벌하고 증오하지 않고 조속히 제정할 것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민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들은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의 중요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그중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어떤 정부 기관에서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일은 특정 정부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변 사람들과 자기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를 예로 들면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인권과 성평등 강의가 개설되어 있고, 자유정의 진리 강의를 통해서도 관련 지식을 얻고 소양을 쌓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최대한 범죄율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셋째는 SNS나 공공장소의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인권 보호, 인권 침해 금지와 같은 공익 광고를 확대하여 대중들의 인권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여러분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팀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더스 팀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저희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노원음악학과의 마구준아, 컴퓨터학과의 김보미, 심리학부 배민희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배민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더십의 유형과 각국의 대표적인 리더를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리더십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국의 대표적인 리더를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우리 조에서 도출한 미래 사회의 리더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회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장의 자질일 것입니다. 리더십은 바로 이 사장의 자질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리더십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자들은 리더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자 햄필 앤 콘스는 집단의 행동을 하나의 공통 목표를 향해 이끌어 나가려는 개인의 행동이라고 리더십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테나 바운 웨슈레어하고 마사릭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하나 이상의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상황 속에서 행사되는 개인 간의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자 스토디는 기대와 상호작용 속에서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고, 학자 자아 콥스는 한 사람이 어떤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이 그에 따라 행동하면 그 결과가 결선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이라고 밝히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자 켄스 앤 켄은 조직의 일상적 지시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상의 영향력 증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리더십의 정의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리더십은 공통의 목표를 위해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러한 리더십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리더십의 유형을 화면에 보이는 다섯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다섯 가지 유형의 리더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청중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에 가까운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중심형 리더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가장 미성숙한 형태의 리더십입니다. 자기중심형 리더는 회사 내 사소한 업무까지 단독으로 결정한 뒤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유형입니다. 이는 심리학자 랜딘이 분류한 존재 군중형 리더십 과 유사합니다. 사장이 자기중심형 리더일 경우 회사의 목표나 우선 과제를 빠르고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자신의 지시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징계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정 목표를 세우고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 능력이 높지만 조직 구성원과 함께 업무를 해결해 나가는 인간관계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상형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상형 리더십을 지닌 사장은 자기중심적 리더와 달리 보상 권력을 통해 직원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 위해 임금 인상이나 승진 원하는 부서로의 배치 등을 제안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보상형 리더십은 단기적으로는 극단적이고 가압적인 리더십보다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오래 기간 습관적으로 벗어나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이 해당 직원들에게 과도한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줄 수도 있고 차장이 제안할 수 있는 보상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리더십 유형은 창의형 리더십입니다. 어떤 조직이 새로운 목표나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할 시점이 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창의형 리더입니다. 창의형 리더는 주어진 환경에서 조직이 나아갈 목표를 새로 탐색하고 가치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갖춘 리더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조직을 쇄신하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초대하기 때문에 창의형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혁신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적응이 빠르고 개발적인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형 리더의 경우 그하다 한 번이라도 잘못된 판단 내린 경우 예상한 것보다 더 큰 위험을 조직 전체가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형 리더십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형 리더십은 갖춘 리더는 조직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직원 간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데 능합니다. 직원들의 의견은 틀려다도 지적하기보단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며 감정 대립을 최대화하려는 성향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은 직원을 칭찬만하고 최대한 대립을 피하려는 성격 때문에 문제 해결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치형 리더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코치형 리더십은 마치 운동선수의 코치처럼 1대1로 조직 구성원을 관리하고 목표를 제시하는 유형의 리더십입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고 필요한 순간에 조절한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직원의 사기를 끌어올리기도 쉽습니다. 특별한 보상 없어도 직원이 자발적으로 업무를 노력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적이고 스스로 일을 찾아 하는 성향의 직원과는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의 유형은 부인과도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이런 유형을 가지고 회사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각국의 대표적인 리더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바로 테슬라, 스페이스X, 아이언맨 하면 떠오르는 미국 천재 사업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대 사업의 주류 기업들을 흔드는 혁신적인 기업인으로 유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는 이 사람은 창의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때부터 탁월한 사업가 정신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용돈과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서 컴퓨터를 구매하고 프로그램을 익히고 12살 때 브라스트를 개발해 게임 업체에 5달러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그의 첫 꿈이었던 항공우주회사 스페이스X를 설립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구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주여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절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주비행선을 재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미국 정부에 직원을 대대적으로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꿈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갈리는 시기에 몇 번의 실패로 도산위기까지 갔지만 2008년에 베이컨 히어로로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사람들이 놀랍게 했습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는 모두가 투자를 포기해도 끝까지 모든 것을 걸고 위기를 극복한다는 강한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격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잡은 창의형 마케터입니다. 처음에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기술 혁신과 발전으로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는 창의형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일본의 토요타 아키오입니다. 그는 일본의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 자동차를 크게 성장시킨 사람입니다.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는 이 사람은 건강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1956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토요타 그룹 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취직했지만 아버지 밑에서 일해보라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에 결국 1984년에 토요타 자동차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해서 그를 특별 대접하지 않고 평범한 신인사원처럼 엄하게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 밑바다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사 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타 아키오는 사장이 되고 나서도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특히 그는 부하들을 대할 때 수주했던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직원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직원들의 제안하는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직원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운전하는 쪽의 시점을 더 알기 위해 휴일에도 계속 운전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또한 그는 호득한 24시간 내구성 테스트에도 도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늘렸기 때문에 그는 직원들과 일적인 부분에서도 공감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타 아키오는 건강형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의 종이와 유형,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가의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혁신 리더십을 도출하였습니다. 저희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리더는 창의력과 공감력을 겸비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명 세계적인 리더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천재적인 창의성을 지녔지만 공격적이었습니다. 또 토요타 아키오는 공격 능력이 뛰어났지만 우리는 그의 업적에 있어서 창의성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급급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빨라질수록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세계 각지에서 배출되어 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리더가 되려면 무엇보다 창의력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제품 사서 포장해 판매할 수도 있지만 리더 스스로 그 제품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활용해 이 제품을 사회에 더 잘 부합하도록 합니다면 기업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리더는 창의적이면서도 건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회의 여러 업무는 리더 혼자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업무를 부담하여 제시하는 것도 성공적인 리더십에 필요한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 전체가 더욱 잘 운영되려면 리더의 공감력과 직원들과의 소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회사가 지속적인 원동력과 지속적인 발전 능력이 동시에 갖추게 될 때 사회적 영향력이 갖춘 성공적인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리더는 창의력과 공감력을 동시 갖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